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오늘 반등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6월 FOMC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있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자율반등 구간일 수도 있고 그게 랠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어쨌든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을 낮추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짝만 이 정말 점도표에 맞게 좀 기울여 보면요. 이 어제 구간까지 봤었을 때요. 어제 구간까지 봤었을 때는 이 삼각형의 폭이, 이 평행선의 폭이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2,400포인트 정도가 수렴하는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2,400 정도 구간이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측을 해보고, 그게 6월 15일, 내일이면 사실 내일 오전장이라든지 내일 종가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계속 그거를 사서 바이 앤 홀드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7월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만약에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내가 운신의 폭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모레 아침이라든지 정도의 매수 타임을 잡으셔서 단기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종목이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대형주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시장에 어떤 충격이 큰 충격이 있고 난 이후에 단기간에 뭔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어쨌든 대형주가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위주로 사실은 외국인 수급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시가총액 상위에 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살짝 일부 반등이 나오고 지금도 사실은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2차전지 종목들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 LNF 이런 대형 관련 종목들이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오늘 수준이 단기 바닥일 수 있고 내일 만약에 혹시 오늘 하락에 의해서 반대매매가 나온다 했을 때 내일 오전 중에 또 한 번 출렁임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2차전지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상의 대형 종목을 먼저 진입을 하셔서 수익률을 좀 단기적으로나 꽤 보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횡보한다든지 또는 아래에서 또 위아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내가 뭐 한 1, 20% 정도 물려있는 종목들의 어떤 저점을 찾아서 또 한번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이 FOMC 이후에 나온다고 한다면 7월을 대비해서 한 번 더 그 구간에서는 또 한 번 현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CPI가 사실은 굉장히 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6월 한 달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없다고 했으면 저는 유가를 물가 CPI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터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CPI는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6월 CPI를 좀 예측을 해보셨으면 해요. 만약에 유가 여기서 6월 달에 130불을 초과해서 넘어버려서 135불 뭐 이렇게 달려버린다 그러면 6월 CPI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가가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6월 CPI 좀 낮춰지겠구나. 그래서 6월에 FOMC가 금리 인상을 한 거가 좀 약발이 먹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닥인가라는 의심이 들면서 조금 조금씩 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기 매매가 아니 그냥 진짜 매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서 바이앤 홀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건 오늘 사서 오늘 혹은 내일 뭐 그렇죠. 모레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시장이 예를 들면 한 뭐 2,400포인트를 찍고 나서 갑작스럽게 4,50포인트 또는 7,80포인트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5에서 10% 수익률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쉽게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기술적 자율반등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했던 얘기들과 계속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근데 일단 우리 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네. 진시황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네. 지금 장시영 차장의 투자 전략은 15일까지는 매수하지 말자 네, 이거였잖아요. 저는 그거였죠. 매수하지 말고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방향성을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매매하고 그다음에, 네, 판단하자. 그다음에 그것도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정리 좀 정리를 하자. 하고 또 7월을 좀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이 재료
준비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가? 만약 유가가 갑작스럽게 뭐 사우디하고 뭐 이 바이든하고 갑자기 뭐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사우디도 모든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증산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도 갑자기 셰일가스의 어떤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린다든지 또 원유 이 저장 창고의 이 재고가 갑작스럽게 쌓이고 있다든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해결점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갑작스럽게 보여지면서 유가가 100불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6월 FMC 이후에 사신 종목은 7월 이후에도 홀드해 볼 수 있는 용기나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단 요거는 우리 뭐죠? 그래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이해하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뭐 15일 지나서 잠깐 샀다가 단기 매매로 좀 매도하자 수익을 챙기자 이 얘기도 그런 어떤 경험과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해보는 거지 거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한 주 두 주 정도로 그냥 연습 정도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6월에도 저점을 찾아서 한번 매수해서 또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CPI 지수 이게 변수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게 엄청난 변수입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번에 또 8점물이 6에서 또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냐 아니면 아래로 확 떨어지냐 이거는 결국 유가. 유가가 가장 바로미터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유가가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지금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유가를 이렇게 잡았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가해서 소비를 조금 더 진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향후 이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님 기다려야지 뭘 자꾸 사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크게 사고 팔고 하면은 문제겠지만 한 주, 두 주 이렇게 몇 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고 그와 관련했을 때 또 어떤 종목 괜찮을 것 같은 종목도 한번 사보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기회,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거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괴로운 게 당장에 지금 내가 계좌를 열었을 때 종목의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동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종가에 다 주식 매도하시고요. 기다리셨다가 7월에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5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조금 잘 들으셔서 그걸 어느 정도 준비하셨다 그러면 뭐 내일 모레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쨌든 6월 FOMC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6월에 FOMC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CPI가 잡히겠지라는 기대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공존을 할 거고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시장에 반등이 있었을 때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랠리로. 네. 기술적 단기 반등 만약에 오른다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초기에 쫙 사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그쵸, 하면서 그쵸. 수익을 크게 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기대하거든. 그 기억이 계속 오래 남아있어서 그러는데 시장의 이 패턴이나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돌아온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현금 쫙쫙 준비하고 지금 몰빵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년마다 돌아오는 또 한 번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아니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장시영 차장님의 그 투자 성향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예. 보수적이에요? 아니면 공격적이에요? 저는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인데 지금 아니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아니요,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상황에 팩트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는 손절도 하고 30%를 마련을 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최소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람입니다. 저라고 뭐 제 계좌 까보면은 다 막 플러스 나 있을 거 빨간불 나 있을 것 같죠. 다 파란불이고요. 저도 20% 30%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뭐 조금 수익 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와중에 거기서 덜 계좌 잔고를 이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저도. 근데 그게 실패할 적도 많고 똑같습니다만 기준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되게 공격적이에요. 저도 신용도 쓰고요. 담보대출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눈에 보이는 너무 뻔한 팩트들이 시장을 하방으로 하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신도 아니고 저는 워렌 버핏도 아니잖아요. 바닥이라고 빡 몰빵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신호가 바닥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릎 정도 수준에서 아 이게 추세 전환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용 몰빵하십시오 라고 얘기도 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제 그 요번에 반등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어둡게 전망을 하셔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다시 10년 만에 오는 어떤 싸게 자산을 사서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 생각에?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만 원이 원래 찐바닥이었다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만 원이 찐바닥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만에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 코로나 때 놓쳤던 그 찬스를 놓칠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찬스라면요. 12,000원에 사셔도요. 3만 원에 파실 수 있습니다. 꼭 만 원에 사셔서 3만 원에 파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12,000원에 사셔도 됩니다. 그거를 굳이 바닥바닥 우겨서 확인도 안 된 시점에서 만 원에 샀다가 다시 7,000원 가서 30% 물리는 것보다는 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저도 슬플 것, 더 슬플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이 지수 자체가 저는 2,400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1,700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이 지수 자체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2,000원 더 비싸게 사서 비슷한 수익률로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 원에 사서 15,000원이 갔는데 12,000원에 사서 15,000원 가는 것도 똑같아요. 만 원에 사서 3,000원 빠져서 7,000원 물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야만 하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수적인 비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시장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매크로적인 어떤 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5월 CPI가 저가 만약에 5월 CPI가 8.3% 그러니까 4월이 8.3% 3월이 8.5%였어요. 그래서 5월에 만약에 8.1%나 또는 7.9%, 8%만 나왔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확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 넘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었어요. 대표님이 나와서 유가 얘기하면서 똑같이. 유가가 지금 130불 뚫으려고 좀 저 난리를 치는데 과연 CPI가 잡혔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뉴스가 나온 게 CPI가 잡힐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혔잖아요. 결국은 더 올라버렸잖아요. 훨씬 더요. 3월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 우리한테 유리하게 시장에 작용하는 지표들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한번 포착이 되면 이를테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가가 100불로 갑자기 빠졌어요. 100불대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 두목으로 저는 계속 있고 싶으니까요. 글쎄,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지금 우리 이 그동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자동차 섹터들 이 급락장 인플레이션 이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주도주로 이 자동차를 좀 보자. 네, 네. 상당히 또 흐름이 좋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시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급락장이나 급등이나 이렇게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오를 수 오르거나 내리는 주식들의 또 이 성향이 또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요 일 이전에 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주식들이 앞으로도 될 것인지 지금 한번 상황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동차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 방송인지 다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크릿콜 관련 차화정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주도주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다 지금 현재 이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금리와 다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크릿콜 종목들이 좋아지면 특히나 정유화학주들이 좋아지면 지금 유가가 고점 수준에 있으니까 정유주들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가가 하락, 여기서 말씀드렸구나.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가 잡히고 어떤 구매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디맨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임금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를 바탕으로 한 임금 상승인데 임금 상승은 한 번 오르면 안 빠져요.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러면 수요가 여전히 두터운 상황이잖아요. 구매력 높은 상황이고. 근데 그게 인플레가 잡히면서 구매력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경기 바탕으로 한 시크릿콜 종목들이 일순간에 실적이 나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바로 사실은 차화정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장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 단기적으로 뭔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단기 바닥이잖아요. 기술적인 어떤 바닥인 거고. 그러면 7월 달에도 오늘 내일에 나오는 저점을 깨버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급변하진 않아요. 아직은요. 아직은요. 그러면 이번 반등에서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뭔가 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나 섹터는 전기차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전에 시장을 조금 이 시장에서 모습이 좋았던 뭐 방산주라든지 우주항공 섹터들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뭐 이전에 LG에너지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잠깐 동안 이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할 때 이렇게 또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차화정의 시기는 조금 멀었어요. 그게 물가가 확연하게 잡히고 또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다라는 연준의 확고한 어떤 의지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차화정이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뭐죠 15일에 봐야 내일이네? 네, 내일이에요. 내일 새벽. 내일이네. 내일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아마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보통 보면 미국 시장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인터뷰. 그 인터뷰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일 아침 시가나 왜냐면 내일 금리 인상이니까 내일 아침 시가나 아니면 모레 아침 시가 또는 내일 종가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루한 상황에서 확인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 네. 생각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신 자동차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네, 해왔으니까 네, 여기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유화학주들도 사실은 유가가 바로 잡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바로 잡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정유화학주들이 이전에 어떤 좋았잖아요.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GS를 비롯해서 SOL, SK이노베이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또 주가 하락으로 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거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석유화학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 예요. 사실은 매수 관점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왜냐면 고기도 지금 봐볼만하다 하거든. 네, 싸니까 싸니까 봐볼만하다 하는 건데 제품 가격의 어떤 상승을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왜냐면 물건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를 좀 잡아지고 임금은 그대로니까 구매력은 계속 이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가가 낮아지면 구매력이 더 커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의 어떤 이 실적이 급격하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업종에 내 있는 종목들의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 재료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대신에 수요는 많으니까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P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Q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게 2011년, 10년, 11년, 12년이거든요. 차화정이 주도했던 그때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한 것들 잘 관점 지켜보면서 시장을 보시다가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잘 선택을 해야겠죠. 예.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